오늘은 한국 식당의 역사와 업태 변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한국 식당의 역사를 알아보고 궁중 연회의 화려함을 거쳐 다양한 현대 식문화로 이어지는 업태 변천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음식은 우리 역사의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구려 고분의 술잔에서 고려의 주막, 임금 순조의 냉면으로 진화하는 한국 식당의 역사와 업태 변천사를 다루고 시대의 변화와 함께 현대 식당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해보는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죠. 고구려 고분에서 다양한 종류의 술잔이 발견되어 고구려인들이 술을 즐겼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양의 술잔이 발견된 것을 통해 고구려의 술 문화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동궁과 월지 안압지와 같은 인공 연못에서 왕과 귀족들이 화려한 연회를 즐겼습니다. 비록 동궁과 월지 내에서 음식을 판매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주변에서는 음식을 파는 야시장이 열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려시대 가요 쌍화점 가사 중 술집이 등장하는 부분을 잠깐 보시면 술 파는 집에 술을 사러 갔더니만 그 집 아비가 내 손목을 쥐더이다. 이 부분에서 주인공은 술을 사러 술집에 갔다가 주인에게 적극 구애를 받게 됩니다. 이는 당시 술집이 단순히 술을 마시는 공간을 넘어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하는 사회적인 공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막은 당시 사회의 중심 공간으로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어울리는 장이 되었으며 지역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밥과 막걸리,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에서는 국밥과 막걸리가 인기 있는 메뉴였습니다. 국밥은 푸짐한 양과 따뜻한 국물로 서민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음식이었습니다. 술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전문식당 시대가 열리고 세분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주막의 번성, 대동여 지도와 태평성시도 등 지도에 표시된 주막을 통해 조선 후기 주막의 번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골 장터에는 주막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고 도시에는 고급스러운 주막이 등장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했습니다. 밤늦은 야식 순조는 밤늦게 달을 감상하다 시장기가 돌아 냉면을 먹고 싶어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냉면이 이미 조선시대에 널리 알려진 음식이었으며 심지어 임금도 즐겨 먹는 별미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 신기한 사실은 순조가 궁궐 안에서 만든 냉면도 드셨지만 대궐 밖에서도 냉면을 사 먹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양에 냉면을 파는 곳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냉면이 서민들의 음식이기도 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문신 이우원의 이마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다양한 일상생활 모습이 담겨 있는데 순조와 냉면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농정해요 농정해요 에는 메밀국수에 무김치나 배추김치를 넣고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곁들여 먹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평양냉면은 겨울철 평안남도 지역 주막에서 쉽게 맛볼 수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주막은 점차 사라지고 국밥집, 냉면집 등 전문식당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문설렁탕과 같이 조선시대 후기에 개업 1904년 하여 현재까지 운영되는 식당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치킨, 피자, 커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춰 메뉴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며 K-푸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퓨전 음식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넘어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어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더해 젊은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푸드테크의 발달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식품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의 취향과 건강 상태에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개인화된 식사 경험에 맞춰 셰프 테이블, 프라이빗 다이닝 등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 농산물, 로컬 푸드를 제공하며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 식당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재료의 관심은 친환경적인 포장재와 식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식당은 고분에서 발견된 술잔을 시작으로 한양 번화가의 냉면으로 변화하고 키오스크로 샌드위치를 주문할 수 있는 브런치 식당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글로벌화와 함께 외국 음식 문화가 유입되고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한국 식당은 더욱 다양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급 미래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식단 추천, 가상현실을 활용한 식사 경험 등 새로운 기술이 식문화에 접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한국 식당의 역사와 업태 변천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거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음식점의 밝은 미래가 될 것입니다. 과연 미래의 한국 식당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식당을 상상하시나요? 더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에서 찾아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